비밀기술, 비밀병기, 신성, 능속, 비밀병기. 돌겜 나왔을 때 포기하고 그냥 판타지 마스터즈 하나만 올인을 하지. 그래서 엘리트 두 마리 잡을 수 있다. 그냥 다른 거 포기하고 판마 원만 집중했으면은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을 텐데. 구르기 촉매, 촉매각인가? 비병 촉매, 신성까지. 아, 재련 불가지 오늘. 신성 강화할 거야. 불당차님 반갑습니다. 판마투도 한번 해보고 접었어요. 서비스 종류만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은 이미지로 끝났을 텐데. 템플. 반사신경 비타 10폭. 10폭 괜찮을 것 같은데? 직감도 괜찮은. 직감 그냥 튕겨내기잖아. 강화하면 방어도 1더 높긴 한데 안 쓸래. 강화도 안 되는데 일단 엘리트 잡고 신성부터 쓰고. 신성, 탄플, 촉매 이 순서로. 라가블린 한입만 주세요 옴님 반갑습니다. 라가블린 라가블린 라가블 피단병 아드레날린 아드 빠따줘 시바. 그걸 말이라고. 빨리 신성 찾고 탄플 촉매 이렇게 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톡. 미라클 베이님 반갑습니다. 탑. 아무튼 탐플 촉매가 빨리 떠야 되니까 한 입만 주세요 님 걸로 감사합니다. 아, 날파리 날라댕겨. 비병 이거 아닌데. 신성 쓰고 이렇게 할까? 아드 비병 신성 덕분에 좋구만. 아, 날파리 못 잡겠어. 비타 똥공격 길채비. 길채비 한 장 정도. 호호. 염수 가학은 좀 신성인데 예비랑 전문성 넣어볼까? 신성 믿고 간다.
오예, 보자. 보스도 어차피 템플 총매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얘네들이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신성, 능숙, 아드, 버리고, 예비. 타격. 아이, 개재수님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됐다. 여기까지는 높이격이네. 이걸 막을 줄이야. 역시 신성이다. 다음 턴에도 드로우 포션까지 땡기면 막지 않을까요? 그냥 막았네. 됐다, 됐다. 이게 신성이지. 저거. 에헤이, 진짜 거창. 수비 안 썼으면 킬각이 없대. 아무튼. 높이격, 드림캐쳐, 신속 포션, 아드레날린, 아드 빠따주시바. 아드 열심히 쓰다가 나중에 아드 지우고. 하이랜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 비병도 지워야 되네. 생각 못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렌 피해자가 또. 펜촉이다. 다음 턴에 총매 쓰고 22뎀이야. 그러면은 약화 포션 써야겠네. 딜센거 무서워. 레디만 하면 잡았죠? 폭이다. 집을 만할 것 같네요. 3장. 3장으로 비밀 병기 하나 지우자, 그러면. 아드는 좀 우려 먹다가 지우고. 쥐즈리님, 반갑습니다. 3장 탭, 2장 지움. 템플 총매, 예비 10폭. 타격 남겨놓을까? 수비 지울까? 상점이 여기밖에 없네.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상점 들러서 하나 지우고 유물 하나 짚고 그렇게 가죠. 그게 나을 것 같아. 신성, 아드, 아드, 시포, 비병.
예, 일을 도전입니다. 와. 역시 타격을 집었어야 했나? 펑. 촉매 너무 좋고. 탄플 촉매 킬각이었다고요? 저를 용서하세요. 하하오. 깔때기. 저것이 바로 뒤틀린 깔때기요. 깔때기보다는 포션 벨트랑 에너지 포션 사가죠. 높이가 가려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괜전도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집중 들고 갈까? 집중 전문성. 괜전도 있겠다 들고 가죠. 괜전 없으면 별로일 것 같긴 한데. 깔때기도. 와, 20댐 뭐야, 저거.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없었으면 많이 아픔. 이러면 가운데 거만 때리면 되지. 신성책 맨 밑에 있음. 곰보 싫어요. 이쪽으로 두개 잡고. 이렇게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우고 여름 특집 콤보 게임이요? 비슷한 거 하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 전에 아웃라스트 했을 때는 조금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10포까지 다 쓰자. 이러면 다음 턴에 싹다 마무리 되네. 공포 게임 컨텐츠. 저거 하나 사놓은 거 있긴 하거든요. 픽셀 아트 게임인데, 쯔꾸루 느낌으로 고거나 해볼까 싶네요. 아드랑 촉매를 남겨놓을까? 귀찌삐를 남겨놔야 내가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촉매를 빼놓고 아들 귀지삐 이렇게 들고 가자. 이렇게 2스택 쌓고 굳이 2스택 쌓을 필요 없었나? 아들을 지금 쓸까?
지금 필요했다. 쓴맛을 보여줘라. 다 죽어서 못 보여주죠. 와, 이게 딱 귀신같이 총매가 나오네. 대박. 이러면은 퍼펙트를 합니다. 펜쪽 편한 되게 중독 포션 배신 설치. 오뎀. 아, 강화된 거지. 독 들어갈 때까지 조금만 숨어 지냅시다. 내가 괜히 펜초 깎이려고 이거 생각하고 있나? 아, 힐하지 마. 나날. 끈질기네요. 10폭 3스택 재생 포션 필요 없죠. 고개? 집중 넣었으니까 고개 넣죠. 뭐 안그래도 고개는 좋습니다만. 템플 아데가 먼저인가? 템플 10폭 총매까지 하기에는 수비가 안되고 저거 안나오네. 괜전 총매 조금 있다가 쓰는 걸로. 비밀 기술로 저거 가져오고 귀찌삐로 맞고 다음 턴에 드로우 땡겨서 총매 쓰고 집중으로 수비하고. 어? 잠깐만. 킬각이지? 펑. 가방 닌두면은 또 터지잖아. 만할. 다걸 킹슬 간머니 가방님도 극혐입니다. 돌리의 거울 아드 하나 더 할까? 총매 하나 더 할까? 하이랜더 하려고 했는데.
하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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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짓거 하렌 해보죠. 작은 상자들아. 지금요? 12시 21분입니다. 아우, 템플 코스트바 상인 대사가 버리고 아, 안 돼. 아씨. 아, 내려도 올려고 했는데 망할. 총매 써도 안 죽지. 코스트 꼬리 각원입니다. 2333. 펜촉 편한 튕겨내기 꼭 필요한 카드였어요. 비출구 유독가스. 아, 유독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유독 갖다 주실까? 신성 지금 탄수를 써야 인공물에 덜 막힌다. 포션 다 쓰자. 어차피 이거 퍼펙트 하려고 포션 벨트 사온 건데 지금 쓸수 있는 거다 써야지. 글쟁이님 반갑습니다. 총매 버리고 이렇게 쓰고 유독 집중 전문성으로 들어보고 탄플 한번더 쓰고 오케이 총매까지 다 쓴다. 이러면은 퍼펙이다. 응? 익명님, 선호 후원 감사합니다. 무엇이지, 이 굴도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감사합니다.
역시 독백이다 이 말이야. 유리칼 독밤몽 악몽하드 악몽총매. 그런 거 없어도 지금 충분하긴 한데. 하지만 보스가 핑핑이라면. 핑핑이면 악몽 총매가 제일 낫지 않을까요? 음성 인식 게임이라서 핑핑이 나옴. 네, 그리고 저거 뭐야, 호구세여도 2페이즈 때 총매 다시 걸어야 돼. 건별? 네, 모형은 필요 없어. 하이랜드 할 거니까. 다음 층에서 아드레날린 하나 지우고. 허비 도누테카 엘리트 둘 두 마리 가능. 상점도 가고 물음표도 가고 엘리트도 가야 돼. 칼날 여왕 가야 되니까. 시폭개꿀 원 플러스 원 도너스 가능. 도너스 원 플러스 원 행사. 하나 둘 이쪽이 더 많음. 하나 둘 아니네, 똑같네. 노움 발명관님 반갑습니다. 현두미 또한 시체 폭발의 희생자지. 칼날 전망겜. 그런데 없네. 오예, 아드 나왔다. 개꿀. 시폭 통학의 패치가 됐습니다. 개이득. 아, 얘 때문에 칼날 여왕 나올 확률 줄어드는구나. 거창. 집중 쓰고. 에어엔진님 반갑습니다. 악촉. 칼날 여왕 닮은 NPC 나오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점수 많이 줘요. 스네코 기름 두 개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필요 없는 거밖에 안 나와. 순수가 지금 드로우 방해할 것 같아요. 지금은 대갑 쪽이 잘 돼서 강섬이나 미레이지 괜찮을 것 같네요. 둘다 넣을까? 둘다 딱히 넣어도 손해 보는 건 없는데.
이제 아들 지우고 아르바이 신속 포션 방어도 포션 뱅기 살까? 아 귀족도 머니머니요? 근데 이미 됐을 텐데? 그래도 사놓을까? 가시를 사 먹습니다. 서순! 이걸 서순하네. 안 돼! 내다 버린 돈. 거. 신성. 에너지 물약이 없어. 스낵쿠키를 먹어볼까? 코스트 봐라. 짜잔, 절대란 건 없더군요.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턴에 피격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코스트가 이 꼴이라서. 허우씨. 놀랍군. 와, 한턴더 살았다. 구질구질. 시체 폭발이랑 이것저것 나오면은 이번 턴에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죠. 이번 턴에 피격을 했네요. 시체 폭발 언제 오냐, 이거. 병불극혐. 병불 강성. 아, 병불 저거. 아. 병불 너무 싫어요. 고개를 써서 한번 노려봤어야 했나? 저거 왜 저렇게 세지? 아, 오늘 힘싸 몰라서 그렇구나. 엘리트 가기 전에 펜촉을 남겨놓자. 아, 다음 턴에 그냥 잡지. 이상한 생각하고 있었네. 어차피 100에 있어가지고 체력은 회복이 됩니다. 어이구야, 이 총매가 하나 더 나오네.
그놈의 하이랜더가 뭐라고. 뺀사 신경 버릴 게 딱히 없는데. 걔도? 집중? 괜전 있으니까 널만해. 하지만 그 괜전이 안 나온다면 돌려. 진짜 가지가지한다. 시성색 안 나옴. 여기서 40댐 들어오면은 못 막는데? 놀랍게도 40댐은 안 들어왔군. 총매 남겨놓을까? 단지를 여기서 뺄까? 보스전에서 빼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피격을 하더라도 단지는 좀 아껴두죠. 약화 들어가면 18 데미지. 이거 수도 많네. 보스 피격이 더 크니까. 어차피 이거 수도 맞을 것 같으면은 이걸 쓰는 게 낫지. 일방어. 저 방어도 포션도 보스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아이, 그냥 포기할란다. 무력화도 저기 있음. 거지 같은 게. 아, 진작에 이렇게 놨으면 잡는 거를. 아, 이 게임이 그렇죠 뭐. 1댐 때문에 매돌. 아이, 그거 드럽게 안 나오네, 진짜. 아, 답답해. 신성이랑, 저거 뭐야. 신성이랑 비밀 기술 중에 하나만 나오면은 되는 거를. 이 악물고 안 나오죠? 악몽 속매하자. 체력이 너무 많어. 말하는 대로. 넌 이미 죽어 있다. 1890. 악몽까지 있어서 어쨌든 보스전에서 핸드만 잘 잡히면은 곰방이야.
이 포션들은 필요 없고. 보스전에서 필요한 포션들이 아니니까. 아들을 뽑을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대충 넘길까? 어차피 여기서 피격, 높이격 할 것도 아니고. 아, 괜찮아, 안 쳤어. 설레발 치고 있었네. 어차피 이건 맞아도 되니까요. 천천히 잡자. 어, 붕대. 갑분붕 탈출구 없지. 아, 탈출구 넣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 포션이나 하나 더 나오면 좋겠네요. 신성 코스트 하나만 더 있으면. 그래서 귀찌삐 쓰고 그냥 아, 천천히 가자. 아 그러네요. 칼날 여왕이 없네. 칼날 많게 진짜. 예비 먼저 써보고 이번 턴은 그냥 수비하고 넘기죠. 용. 압도 망단 벌집. 아 참. 자. 신성 어디갔냐. 리얼로다가 어쨌든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 뭘 버려야 되지? 총매 아니면 여기서 유령 먹고 탄틀 총매하는 것도. 아 아니요 집중까지 써야죠. 그러면 일단 전문성을 먼저 쓰고. 아니다,
붕대로 수비하고 다음 턴을 보자. 유독 쓰고 걔도 하고. 이럴 거면 유독을 괜히 넣나? 다음 턴에 악몽 총매하고 유령까지 먹으면은 확정이야. 그러면은 이번 턴에는 총매를 안 써야 돼. 아, 포션 다 먹으면 되지. 어차피 확정인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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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앗. 오리아르콘 잊지 말라고. 어차피 잡았는데 덱이나 굴려볼까? 어차피 덱 돌리려고 사일런트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10폭 3스택. 데미지 얼마나 나오지? 750. 오야. 아! 시간 점프 놓침. 그럴 수도 있지. 아, 1203점. 나만 칼날려왕 못 봤나? 악귀 배째는 바람에 이것도 못함. 왜 죽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엔딩 만들기 귀찮았던 거 아닐까? 미래 자신들한테. 아, 저거 옆에 있는 애 도누 시체 폭발 카드가 리워크가 됐어요. 적 전체에게 대상의 최대 체력만큼 피해를 줍니다. 나 스토리 얘기한 줄 알았네. 암튼 수고요.